안녕하세요. Welcome back, everyone. I'm your GC h o s Jun. 자,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살펴볼 내용은 따라 시간을 만나다라는 얘기예요. 오, 선생님 시간을 어떻게 만나요? 음,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종종 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총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 Let's take a look at this picture. 어 여기 보세요 아키 b 베이비 여기 아주 귀여운 아이가 이렇게 이러고 있죠 또오이 친구가 조금 자랐네요 한네살세 살쯤 돼 보이나 이렇게 슈퍼맨도 하고 있고 응의응의 태어나서 서서 걷고 자기가 원하는 걸할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친구들 이 그림들 사이에 여기도 그림이 나올 텐데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 이 친구가 자라서 예쁜 여자친구로 공부도 하면서 아이디어도 생기고 여기 남자친구처럼 이렇게 손도 들고 씩씩하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여기에 흐르고 있는 것이 뭐, 뭐예요? 시간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그 언어를 사용을 하건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한국말도 내가 어제 뭘 했었고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 뭘할 거고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들 있죠. 그거를 선생님이랑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음, 우리 친구들 모습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시간을 영어에서는 우리가 시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이 틱톡 틱톡 그러면 이 시계처럼 예를 들어 뭐 다섯, 여섯 시 10분 전 이것도 시제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제란 무엇이냐? 시간을 일정 단위로 정하고 사용하는 것을 시제라고 해요. 시간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단위로 정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또 혹은 미래 또 예전에 과거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시간을 단위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을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시제 영어에서 시제라고 하고요. 물론 우리나라 말도 시제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의 변화 동사의 변화예요. 뭐의 변화? 동사의 변화. 어? 왜요? 자, 선생님이 동사편에서 설명한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혼자 모습 이렇게 웅치키웅치키 웅치키 변신해서 그 시간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는 품사는 뭐 밖에 없다? 동사밖에 없다고 했어요. 맞아요. 영어 문장에서 동사만이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배울 부사도 나타낼 수 있고 하지만 동사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모의 변화? 동사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시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어, 여기 귀여운 아이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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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네요. 영어에서 시제는 그럼 몇 개? 우리 친구들 영어에서 시제 몇 개일 것 같아요? 음, 현재, 과거, 미래, 세 개요. 음, 또. 네, 어, 나뭐 아는 거 있는데 한 여섯 개. 자 생각해 보세요. 영어에서의 시제라고 불리는 시간을 단위로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에는 총 열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의 열두 시제라고 불러요. 와 선생님 진짜 많아요 열두 시제. 자 여기 보면 단순 현재 시제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 현재라는 건또그 현재 시제를 쓰는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설명할 거예요. 자, 현재 시제 있고, 과거 시제 있고, 미래 시제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단순, 현재, 과거, 미래를 의미해요. 그런데,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도 선생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I'm speaking, I'm teaching. 선생님이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를 하고 있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행시제라고 해요. 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에도 진행되는 일이 있을 거고, 과거에도 진행되는 일이 있을 거죠. 우리 친구들 어제 점심 얼마 동안 먹었어요? 한 30분 동안 먹었나? 그렇죠. 일정 시간 동안 어떤 행위에야 일이 지속되는 거를 우리가 진행 시자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과거도 있죠. 미래에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2020년 뭐 8월 20일쯤에 축구 경기가 한 시간쯤 진행이 될 거다. 한 시간 동안 계속 축구 경기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행 시자라고 부르는데 각각 현재 과거 미래에 딸린 현재 진행 과거 진행 그리고 미래진행이 있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선생님 역칸 비었어요. 알아요.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역칸빈 거는 뭐냐?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 시제예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어법이지만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제예요. 그거를 완료시제라고 불러요. 근 완료시제가 뭐냐 하면 과거에서 어떤 일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그 일이 영향을 미치는 걸 완료시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완료시제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어, 영어를 조금 더 자유롭게 어, 많이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자, 현재에도 완료시제가 있고요. 과거에도 완료시제가 있고 미래에도 완료시제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되겠죠? 벌써 1 2 3 4 5 6 7 8 9. 아홉 개나 했어요. 그러면 남은 건세 개네요. 세 개는 얘네 둘을 진행 시제와 완료 시제를 합쳐요. 어떻게? 합체. 빰빠빰 합체하면 현재 완료 진행 시제라는 게 있고 말 어렵지만 그냥 흐르듯이 들으세요. 과거에도 과거 완료 진행 시제라는 게 있고요. 미래에도 미래 완료 진행 시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네 두개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영어의 총 시제는 12개. 현재 마찬가지로 과거, 미래도 완료 진행 시제가 있다는 거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부터 알아볼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현재, 과거, 미래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단순 현재 시제라고 부르는지 현재 시제 설명하면서 선생님 또 말해 줄게요. 자, 단순 현재 시제를 1번으로 살펴볼 텐데 오, 선생님, 그냥 현재 시제라고 부르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는 그냥 흔하게, 편하게는 현재 시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단순 현재 시제가 있고, 진행 시제와 완료 시제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려고 단순 현재 시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은 현재 시제라고 할게요. 자, 현재 시제는 뭐냐? Simple present. 영어로는 그냥 simple present라고 해요. 단순한 현재. 그래서 현재 시제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에 비밀이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해주고 싶은 예쁜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자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 강아지가 뭐에 둘러싸여 있어요. 막 선물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죠. 오 어, 근데 선생님 현재 시제랑 강아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강아지가 지금 나 방금. Right now. 선물을 받았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진정하고. 자. 자,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이고, history죠.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알수 없어요. mystery는 알수 없는 거예요. 그죠 But today is a gift. 하지만 오늘은 a gift. 선물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that's why it's called present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그 오늘이 결국에는 뭘로 불린다? present, 현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선물이고 오늘은 현재니 현재는 곧 뭐예요? 선물이죠. 이거 누가 말했어요? Inner peace. 쿵푸 팬들에 나오는 마스터 우구웨이가 한 말이에요.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현재를 present라고 하고, present라는 말에는 선물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gift하고 present를 종종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음, 현재는 선물이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지나가면 오늘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 지금 선생님과 이 순간을, 하, 선생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소중하게 <laughs> 여겨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현재 시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present. simple present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단순 현재 시제 simple present라고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는데 현재 시제는 언제 사용해요? 그럼 지금 사용하면 되잖아요. right now. 그렇죠? 맞아요. 지금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사용하냐? 아니에요. 선생님 알려 줄게요.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가 우리 친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무언가를 하, 하는 그런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언제 쓰냐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에 대해서도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해요. 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나의 기분이나 상태도 현재로 표현을 하지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에도 현재 시제를 써요. 영어에서는 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건 일이니까 어떤 뭐 과거나 미래의 특정 지점을 어,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나 상태 어떤 그니까 내가 굳이 관련이 되지 않아도 일반적인 상황 있죠. 뭐. 뭐 올림픽이 열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일반적인 상황이나 상태, 과학적인 사실, 불변의 진리, 그리고 속담, 뭐 격언 이런 것들도 다 현재 시제로 사용돼요. 왜? 과거나 미래의 시제와 그리 관련이 없어요. 과학적인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런 사실은 변해요? 편하지 않죠? 불변의 진리이자 과학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시제를 굳이 지정해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좀더 살펴볼게요. 자,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를,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 뭐를 사용하는 게?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게,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 상태, 과학적인 사실, 불변의 진리, 속담, 격험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에 대한 예문을 보면, I'm hungry. 오, 배고파요. I'm hungry. Yes, I really am. 자, 선생님, 진짜 배고파요. I'm hungry. 그리고, We live in Seoul. 우리는 서울에 살아요. 이런 것들. 나의 현재의 상태나, 뭐,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상태들을 말할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은 어떤 게 있냐면 Ellie goes to the park every Sunday. 엘리는 goes to the park. 공원에 가요. 언제? every Sunday. 매주 일요일마다 엘리는 공원에 가요. 이거는 습관이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 일일 때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 여기긴 거. 자, the moon 달은 moves 움직여요. Around the earth. 자, 지구 주변을 움직여요. 다른 지구 주변을 도는 위성이죠. 이건 어때요? 과학적인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예를 만약에 과거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은 완벽을 만든다라는 속담이죠. 아, 선생님 좋아하는 속담인데 우리 친구들 꾸준히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연습은 완벽을 만든다 이런 속담이나 격언도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시제를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알았으니. 아까 우리 시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선생님이 동사의 변화라고 했어요. 시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동사의 변화가 시제다라고 했었고, 동사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세 가지가 있었죠. 비동사 뭔지 알고, 조동사도 뭔지 알고, 일반 동사 그럼 뭐예요? 비동사,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를 뭐라고 한다? 일반 동사라고 한다. 그런데 이 동사들이 만드는 문장의 종류에는 평서문, 그러니까 긍정문, 음. 부정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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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문 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말고 또 있었는데 명령문, 감탄문, 청유문이 있었어요. 자, 명령문은 이거 해라고 하는 거고 감탄문 와 이런 거였고 청유문은 뭐 맞아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글이 그 동사의 변화에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문장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 같은 경우는 과거, 현재, 미래에도 다 가능한 거죠. 과거에도 부정은 할수 있고 미래에도 질문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시제에 관련돼서 이 동사들의 변화를 살펴볼 때이 문장 세 종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동사 먼저 볼게요. 비동사는 뭐+ 뭐이다 뭐+ 뭐 있다로 해석이 되고요. 우리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 빨리 지나갈 거야. 준비됐죠? ready? 자. 인칭과 수 시제에 따라 형태를 변신을 하는데 그렇죠? 비동사 변하죠 is a r am 뭐 이런 걸로 그렇죠?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너나 너도 나도 아닌 그들 그렇죠? 수한 명이냐 즉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시제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모양이 동사 변화 우리 했었어요. 자, 단수는 I, you, he, she, it이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비동사는 비동사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는 원형이고요. I의 비동사는 am, you are, he, she, it is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복수는 we, you, they였어요. 내가 포함된 복수는 we, you는 you 아주 착한 아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he, she, it은 they 맞아요. 그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공통적인 비동사는 are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이 모두 알려줬냐 이거를 추려 써보아요도 했었죠. I am은 I'm, you are your. He is, his, she's, i i t 이렇게 줄여서 쓸수 있다고 했어요. 자, we는 we are니까 we're, 그리고 your, e they are. 이렇게 해서 이거의 공통 비동사인 are를 붙여서, a p o s t r o p h 쓰고, 쭉 붙여서 줄여 쓴다고 했죠. 자,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 시제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모양. 그렇죠. 자, 지금까지 비동사의 현재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현재 시제의 비동사를 사용하는 법. 자, 그럼 이번에는 일반 동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반 동사가 뭐예요? 조동사,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를 뭐라고 한다? 일반 동사라고 하고요.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를 만드는 법.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딱! 뭐라고? 하나라고 했죠. 여기 선생님 짱 벌굴 하고 있잖아요. 3. 단현 오 삼단현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죠 뭐가 삼단현이에요 주어가. 삼인칭 단수 그리고 시제는 지금처럼 현재일 때 동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설명했었어요 주어가 삼인칭이다 하면은 아이유 제외하고. he she i t 그리고 뭐조 엘리 드 데스크 어 체어 어 베이스 이런 것들이라고 했었고요. 그게 현재 시제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동사 원형에 일반 동사에 동사 원형에 s나 es가 붙어서 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 문장만 딱 봐도 아, 얘는 현재구나를 알수 있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동사에 s나 es 붙는다고 했으니 만드는 법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만드냐? 대부분의 동사에는요. 그냥 동사 원형에 s만 붙여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도 s나 es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s를 붙이는 경우는 대부분의 동사, 대부분의 일반 동사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거의 예에는 takes, runs, speaks, wants, listens, likes, starts, uses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얘 선생님이 왜뜸안해 줘요? 안 해줄 거예요. 저번에 강의에서 선생님이 다 설명했어요. 그렇죠. 친구들 잘 기억해 보거나 아니면 GCR를 돌려보는 센스. 오케이. 자 그러면 대부분의 동사에는 S 붙는다고 했고 특이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o 로 끝나거나 SCH, SH, X로 끝나는 동사들에는 ES가 붙는다고 했어요. 어떤 동사들이었냐 하면 Go, goes. 그렇죠. do, does. 그래서, do가 왜 does, 3인칭 단수의현재에서 does로 바뀌는지 설명했었고, s로 끝났으니, s를 또 s만 붙이면 m i s s e s 가 되잖아요. 발음도 안 되고, 보기에도 이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m i s s e s teaches, watches, rushes, washes. s 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애들로 끝난 동사 뒤에는 뭐 붙여요? es 붙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대부분의 동사의 예문을 볼게요. My sister 내 여동생은 want 원해요. 뭐를? 피자. 피자를 원해요. 뭐로? for dinner. 살이 이렇게 찌겠다. 그렇죠. 내 여동생은 저녁으로 피자를 원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 현재야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고요. Haley, 헤일리, Haley는 mixes 섞어요 이렇게 mixes two colors together 두개 색깔을 함께 이렇게 섞어요. 우리 Haley 선생님 색깔놀이 좋아나보다 그죠? 자, 그래서 Haley mixes 여기 es 붙어서 이 문장이 현재이고, 심지어는 주어가 삼인칭 단수임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법칙을 배울 때, 이 법칙 하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법칙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친구들도 생각을 해봐야 해요. 동사 모양이 다르거나 이상하다라고 하면, 아, 이게 현재 시제라 그런가? 혹은 주어가 삼인칭 단수인가?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어, 얘가 시제가 다른가? 이런 식의 고민을 끊임없이 문장을 보면서 해야 영어 실력이 이렇게 쑥쑥 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일반 동사는 우리 일반 동사 보고 있어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인다. 우리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study 하면 studies y, i로 고쳐서 es 붙였고요. fly, flies worry, worries cry, cries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뜻말안 해줄 거예요. 저번에 했어요. 그쵸? 자, 모음 플러스 y는 대신에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쳤지만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s만 붙였어요. 그래서 play,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사 중에 하나죠. play, plays, lay, lays, spray, sprays, pay, pays 이렇게 해서 그냥 s만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일반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이고 주어가 모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 그렇죠. 자, 자음 플러스 Y 예문은 an eagle, 독수리, 오, 독수리, flies, 날아요, high, 높이, 어디? in the sky.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난다. 이런 얘기죠. June, 어. June plays the piano well. 준은 그 피아노를 그 피아노 아니죠? 악기 앞에 이거 붙여서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플레이는 놀다 놀다 아니고 뭐예요? 연주하다죠. 악기를 연주하다 할때 플레이 y 쓰고요. 준은 피아노를 잘 연주한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피아노 잘 치냐고요? 음, 이만큼. 조금 차요. <laughs>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 동사의 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조동사예요. 주어의 인칭과 수의 관계 없이 현재형으로 사용하면 돼요. 조동사는 굉장히 편리한 아이라고 했어요. 동사를 도와주기도 하고 뭐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조동사의 가장 큰 장점은 주어의 인칭과 수의 관계 없이 어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will 뭐뭐할 것이다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했고요. be going to와 바꾸어 쓸수 있으나 여기에 비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는 변신해야 되죠. 시제와 주어에 맞춰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단순 현재 시제 얘기하고 있으니 이 비동사는 is, am, are 세 중에 하나로 바뀌겠죠. 그렇죠? 자, can, 뭐뭐 할수 있다, be able to 와 변경해서 쓸수 있다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신은 be able to 일 경우에 변신은 비동사만 하는 걸로. 그렇죠 자, may,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좋다. 현재형으로 쓰면 되고요. must, have, has to. 자, has to 같은 경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have 쓰면 안 되고, has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has to, have나 has to로 must를 변경해서 쓸수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조동사편에 있어요. 이게 요 선생님이 여기에 적어놓은 뜻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 잘 조동사편 살펴보고요. 자, must는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추측의 must라고 해서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라고 했고, 이때는 have to와 바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조동사도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지만 주어의 인칭이나 수의 관계 없이 그냥 뭐 현재 형태로 사용하면 된다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단순 현재 시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아마 현재와 또 관련된 다른 시제를 알,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강의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Goodbye. See you next time.